밖에 없는데 이렇게 원 소주하고 이게 지금 17도라고 했는데 매운 헤드라 올리브영의 올리브영이에요. 올리브영에서 원소주라는 것을 샀어요. 병으로는 안 나온다 그러고 팩으로는 나오는데 좀 올리브영에 신촌에는 올리브영에서 원소주 이게 24도짜리랍니다. 되게 강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유감스럽게도 소주를 안 마셔요. 못 마시죠 아예. 그래서 이것을 좀 네 팩을 사가지고 전달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여기 지금 신촌대학교 앞에 거리에 지금 라면을 먹으러 왔어요. 라면 식사. 라면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기 최루탄 해장라면이라고 보시죠. 최루탄 해장라면 회드라라고 하는 길가에 있는데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주차를 해놓고 식사를 하고. 원소주 그럼 올리브영 감사합니다. 아주 매운 헤드라 라면. 맛있게 라면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매콤해도 아주 잘 시네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올리브영 또 들리자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금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여기 지금 올리브영의 비버리지 칸이 있는데요. 그 안에 이렇게 좀 뭐 음료수나 뭐 맥주나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이렇게 음료수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고객들이 여기 들어보더니 이걸 전부 다 사간대요. 그래서 여기에 재고는 14개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원소주라고 이게 지금 17도랍니다. 여기는 17도짜리네. 근데 이제 팩으로만 판대요. 여기서는 그래 이렇게 있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사가기로 했습니다. 하루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지금 손님들을 막 호텔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여기는 인천 송도고요. 이제 일을 마치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일정들을 다 영상에 담을 수가 없어서 몇 군데밖에 찍지를 못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하는 중이라든지 또 오고 가는 과정을 사실 그 카메라로 찍어가면서 하기가 쉽지 않죠. 더군다나 이제 비즈니스적이고 조심도 해야 되고 또 표시 안 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서 카메라를 들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 그냥 필요한 설명으로 그 상황들을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스케줄은 없고 우리 파트너와 고객들이 이제 귀국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호텔에 가서 체크아웃을 하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이제 귀국을 하는 일정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파트너와 고객 미팅 일정들은 뭐 큰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도 기계 검수를 잘 마쳤고 또 우리 그 공급하시는 업체들에서도 잘 대응을 해줘서 큰 하자 없이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만 하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오더를 할 어떤 다른 기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또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바로 내일 또 방콕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한 주간 거기에 전시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의 기계를 가지고 같이 전시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 태국에서 보내고 이어서 바로 한 주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또 이어서 바로 태국으로 다시 나가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프로펙 아시아라고 하는 그 아시아 최대의 포장기계 전시회가 올해도 또 열리죠.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흘 동안 전시장에 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파트너 미팅하고 고객들 미팅도 예정이 돼 있어서 열흘간 거기서 머물게 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온 그 모든 그 고객들의 일정이 이제 다 마무리가 돼가고 한국에서의 업무도 마무리가 돼가는 중입니다. 이제 다시 이제 호텔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이지만 또 아침에 파트너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좀 송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너무너무나 많이 막히네요. 원래는 손님들을 데리고 송도에서 부천에 가서 거기서 식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오는데도 거의 1시간 15분이 걸렸거든요. 또 갈 때도 보니까 아마 그만큼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기 송도에서 저기 저 몰에서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좀 스케줄을 바꿨습니다. 오늘 송도에 이쪽에 눌러온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근에가 차가 의외로 많이 막히네요. 주차장 부근에. 다 도착했습니다. 어제도 한화 게임이 있었는데 오늘도 일요일 날 한화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 좀 한화 선수들 여기 머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인천공항인데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손님들 다 내려줬고요. 이제 모든 업무를 마치고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일정들 잘 됐습니다. 스케줄 다 됐고 이어서 기계 한 대가 곧 발주 될 거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또 하나 받았습니다. 이 고객들한테서요. 참 감사하네요. 지금까지 잘 서포트 해줬던 그 결과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모든 것을 찍을 수 없어서 항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카메라로 찍을 수 없는 환경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재미난 유튜브를 찍을 수는 없고 저는 이제 꾸준히 제 취미로 이런 기업 비즈니스 트래블에 관한 것은 계속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